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2021 우수 음식관광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인 미디어 영상을 찍은 분야에 공모를 했습니다. 명관이가 한식을 먹는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즐거운 한때가 되었습니다. 한식 한 차림이 식탁에 올려져 있지요. 저희는 함안을 여행하면서 한식 체험을 한 영상을 1인 미디어로 공모합니다. 이곳은 고려동이라는 곳으로서 재령 이시의 종가가 되겠습니다. 고추장과 쌈장을 만드는 체험을 했습니다. 재령 이시의 손보되시는 분께서 체험학습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즐거운 체험을 하느라 즐거운 여행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고려동 유적지입니다. 두문동 서원 옆에 봉암문도 보이고 있습니다. 재령 이시의 본가이기도 합니다. 충절과 절이가 높은 집안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대대손손 많은 학자들을 길러낸 재령 이시의 본가입니다. 이제는 후손들은 다 나가고 유적지로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령 이시의 손부이신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안에 있는 장독대가 참 고즈넉합니다. 쌈장과 고추장과 된장을 모두 다 손수 키워서 담아 드신다고 합니다. 음식에 관한 많은 상장을 보고 계십니다.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것도 마련했습니다. 교육장이 정말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제자분이 열심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 같이 열심히 따라하고 있습니다. 고추장을 만드는 방법을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조청도 다 집에서 하신 것이고 모든 재료를 집에서 수확한 것이라고 합니다. 쌈장을 만드는 체험을 보고 계십니다. 쌈장에 사과와 양파가 들어가서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훌륭한 고추장과 쌈장이 되었습니다. 즐거운 점심을 먹으면서 유기농 야채도 많이 먹었습니다. 훌륭한 한식 관광이 되었습니다. 함안을 여행하면서 한식 관광을 했습니다. 유치님들도 같이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